최대한 도로 고정도 걸리고 안녕하세요. 최강 후쌤입니다. 자, 이거 못하면 이 시민술 못한 파트 3 가봅시다. 자, 형태가 자유로워지면 구성이 자유로워집니다. 구성이 자유로워지면 기초 디자인 자체가 자유로워집니다. 아직 기초 디자인과 입시미술 자체가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청을 해주세요. 자, 파트 1, 2에서 육면체 연습들을 정말 많이 하셨죠. 자,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 응용을 해봐야겠죠. 어떤 물체든지 육면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수도꼭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한 단순하게 육면체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형태를 떠보는 겁니다.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그리드 자체를 육면체로 다 떠났기 때문에 형태를 뜨기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저는 보드마카로 여러분들에게 형태를 알려주다 보니까 정말 그지같이 형태가 떠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필로 뜬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스케치가 가능하겠죠. 수도꼭지가 형태 연습하기 정말 좋은 물체 같아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스케치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이번엔 망치인데 망치도 육면체 두 개를 떠놓고 디테일하게 형태를 떠주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번엔 너무나도 쉬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 충전기를 떠봅시다. 자,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육면체 두 개를 그려놓고 꼭다리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육면체에 그 어떤 라운딩을 넣어줘야 돼요. 충전기 자체가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한 게 아니라 라운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고 박스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떠주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최강 후쌤이 보여드린 거 연습들 많이들 하시고요. 이거 못하면 입시미술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